Walls of yore, head over heels, built up a house. I scream and I lean. 어느새 내 집 마당처럼 익숙해진 마을 골목길. 산책으로 아침을 열어보는데요. 어디서 퍽퍽 소리가 나나 했더니 한 소년이 제법 능숙한 솜씨로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그만! 그만! 아이 저 좀 이슈 된 바는 그만 가네 그만 할라 마티라. 이발하자는 소리에 나타난 동생 쿠마르. 담당 이발사는 바로 형. 마당에 즉석 이발소가 차려집니다. 머리 깎으려고 하는가 봐요. 머리 깎으려고. 아이, 걔 거르는 거야. 아이, 그거 달라 말았다. 아주 시끄러워. 어, 허라. 어, 아우차. 에스마. 아라룰리 데르 카르디나 아니. 알고 보니 이발소가 따로 없는 부증마을 때문에 집마다 이발사가 하나씩 있답니다. 바보, 뜻마트 다일레 뛰어 껍벌 깍다케리 뛰어 덜 낙대이나 덜 낙쳐? 낙쳐. 낙쳐. 믿음이 없어. 믿음이 형에 대한 믿음이 엄마마. 동생의 걱정 따윈 아랑곳 없이 거침없이 이어지는 가위질. 서걱서걱 소리가 요란합니다. 애들도 다 구경 나와서 지금 보고 있어요. 오빠가 깎는 거. 아. 이제는 좀 익숙해졌는지 편안해 보이는 표정. 드디어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나무로 깎았고? 어? 꺼스터 쳐, 틱쳐? 틱쳐! 쿠마른의 집은 아이가 무려 7명. 마을의 대표적인 다둥이 가족인데요. 어느덧 초등학교 3학년이 돼 혼자서도 잘 씻는 쿠마르. 껍벌 카테파치 핸섬. 앞으로는 이발도 두렵지 않겠죠? 아이고 껍벌 람을 가려서. 람을 가려서. 내려. 엑스에마 어디 넘버 딘자도 우리 껍벌과. 90% 맞나? 90% 드디어 등교 시간. 애들 학교 가려고 지금 가방 들고 체육복 입고 가고 있어요. 큰 형이 이발 담당이라면 책가방 챙기기 담당은 큰 누나.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마. 쿠마르 스쿨 기타를 읽는다 이거 기타를. 우리 쿠마르 벌써 형이 되고 싶은 걸까요? 정신은 하나도 없지만 학교 가는 발걸음만은 다들 가볍습니다. 단차 비슷하리잖아. 멋있네. 애들이 키가 작은데 가방은 엄청 커요. 아우. 대타전에 맞지? 비싸리 비싸리죠. 이젠 헤어져야 하는 갈림길. 아미, 대타전에 마티자네. 어? 어? 스쿨 가요라테 라무로 뻐르누이. 라무로 뻐르누이. 일곱 남매가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만나고 느끼는 모든 것이 휴식이 됩니다. 쳇바퀴 돌듯 살아온 지난 날들. 그 시간을 함께한 나에게
뭔가 큰 보상을 해주고 싶다면 아마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쉼이 아닐까요? 제가 네팔에 살면서 그래도 많은 여행을 했다고 자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부중마을에서 이렇게 쉬는 여행을 하니까 완전히 제가 그동안 가졌던 편견이 깨졌습니다. 그전에는 막 목표를 정해서 거기까지 가고 막 찍고 오고 막 이랬는데 그냥 여유롭게 쉬면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일도 나가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대로 그냥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ook up to the sky. Breathe before the dawn. Stay far away. Sometimes they arrive. 현명한 사람은 느긋하게 인생을 보냄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의 쉼표 하나씩을 갖고 살면서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모여 찻잎을 따는 날. 제 친구 푸르나 까시 씨도 간다길래 함께 따라 나설 참입니다. 나마스테. 다 같이 가시나 본데요? 시간을 약속을 안 했는데 딱 이렇게 맞춰서 다 오셨네. 차밭까지는 꽤 먼 거리.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던 찰나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나타났습니다. 소가 지금 갈 길을 막아서 정체 현상이 앞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소 두 마리가 딱 있으니까 사람이 못 가네요. 아, 이 안에서 드디어 나타난 소주인. 그런데 소를 치워주진 않고 지팡이만 던져줍니다. 소를 쫓으며 가라는 거죠. 어디 따라다? 네. 나지가자. 나지가이자. 자 마티오. 불깔라요. 그렇게 40분을 걸어가 도착한 마을 공동차박. 차는 자급자족하며 생활하는 부중마을에서 유일하게 외국까지 수출하는 효자 품목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수확한다는 차. 운 좋게도 그 시기에 딱 맞춰왔는데요. 그런데 찻잎이 워낙 작다 보니 바구니를 채우려면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티, 깨 거르는 거요. 됐으마. 뭐 생각으로 된지. 예, 나. 딥니. 딥이라 예스마 할니. 싸놓고. 예스. 예티 둘러놓고. 밀쳐. 왜 나 밀다? 밀대나. 싸노 딥니. 싸노 딥니. 잘못했다가 혼쭐이 날 뻔했는데요. 갓 올라온 어린잎만을 골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마다 수루 사티. 일란바터 리아 거 사티 베러왔다. 아 일란바터 리아의 거 베러왔다 리아로 예티네 왔고. 와 네팔 동부 지방에 가면 일람이라고 있거든요. 네팔 차밭으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영국으로 많이 수출하는데 부중에도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일람에 있는 나무 차나무를 갖고 와서 이렇게 많이 번성을 시킨 거예요. 엄청 넓어요 지금. used to 따기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째. 조용하던 숲속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울까 봐 야 저거. 울까 봐요?
난생 처음 겪는 거머리 떼 습격에 놀란 제작진. 람로 락차라기 죽을래 보니. 보시 하면다 보시 가야로 올라 보내라. 예이 보세요 보니 내리 간우 썩쳐. 떨어 비대시만 에크저티 아우느니 지토 간우 버릇쳐. 에크저티 아고 봐라. 허니. 도저히 이대론 촬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니들레 차라노. 차라. 화산물을 교대 니들레 차라. 보다 못해 응급 처방을 내리는 뿌루나 까시 씨. 황급히 뭔가를 발라주죠.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소금물 바르고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도 거머리가 올라와가지고 사티가 소금을 막 발라주고 계시네 지금. 대례대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안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사티가 발라주고 하니까 저한테는 안 올라와요. 거머리 때문에 생겼던 한바탕 소동. 다음부턴 우기가 다가오면 산에 갈 때 소금부터 챙겨야겠습니다. 수확을 마친 찻잎은 이제 건조 작업을 거칩니다. 그런데 힘들게 모아온 찻잎을 죄다 쏟아버리는데요.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는 게 이들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아, 저 깜 꼬스터쳐. 대래야 이나? 어. 대래요? 대래. 대래요? 자, 대래 봐, 자자. 어, 봐. 백두리고 빨아서야 나자, 빨나. 아, 대바를 나게라, 하면 아프이 번하니. 아, 호로? 응, 번하니라. 이렇게 이거 하자래. 한 대 모았으니 이제 집마다 똑같이 분배. 아스마이나 대라. 나 무이디. 사티. 아스마이나. 메로코 차이나? 아메. 보셨죠? 열심히 일한 제 몫입니다. 대래요 대래. 가자 칸이 필이. 찻잎만 나누나 싶었는데 새참도 분배. 아무리 어려워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곳이 바로 여기 부중입니다. 건너봐. 야, 이것도 지금 이런 수대로 나눠서 주셔요 지금. 사티 밀접쳐. 아, 이것도 지금 이것도 분배하시나 봐요 다들. 어쩌면 우리도 나눠서 더 풍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던 시절이었죠. 요 이름이 부자예요, 부자. 이거 먹으면 부자 되십니다, 부자.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 행복한 마을 부중.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떠올려 봅니다. 반나절을 함께 보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 오늘 사이좋게 나눠 가진 찻잎은 더 오래도록 향기로울 것 같습니다. 찻잎 수확도 마쳤으니 기념으로 차도 한 잔 마셔봐야겠죠? 해발 1700m 고지대에서 생산해 품질이 좋고 맛과 향이 풍부하다는 부중차. 믿었죠? 가스터셨죠? 믿었죠? 이곳 분들의 인심만큼 맛이 깊었습니다. 아침에 시장 보러 보냈던 차가 지금 왔대요. 지금 물건 가지러 가는 중이에요. 나마스테다이. 오, 집 비그리 했고 사만 예요? 아, 사만 예요. 오, 아,
यसमा अलग अलग छ यसको दाल चिनी हाल चिनी खोर्सानी मसाला हो हजुर त्यो लाने थियो त हजुर볼일 보러 나갔다가 졸지에 배달꾼이 된 아저씨 어 사티 다들 물건 사러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 보니 큰 도시에 나가는 차가 있을 때면 이렇게 주문 배달을 시킵니다. 이런 것 역시 우리의 옛 시골을 꼭 닮았습니다. 사만 아예 뿌겨? 어 뿌겨. 요 짜오짜오. 어 짜오짜오. 물건 찾으러 슬슬 모여드는 사람들. 공동으로 주문한 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시킨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개수는 맞는지 확인은 필수. 연신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어나는 현장. 풍성해진 곶감만큼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밤입니다. 그 밤을 함께 보낼 수 있어 저에게도 뜻깊은 밤입니다. 좀 더 늦게 찾아오길 바랐던 부중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행복한 별 세상에 있다가 이젠 현실로 돌아갈 시간. 아쉬움이 물밀듯 밀려듭니다. 너무 하루가 빨리 가서 좀 서운했어요.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가는지. 나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는데 매일매일 한 번씩 비 오고 그래가지고 밖에 잘 못 나가고 그래서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떠나는 길을 배웅하러 나온 이제는 가족 같은 사람들.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환영 인사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별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고 사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울 때 아마도 저는 부중에 또 한 번 살러 올 것 같습니다. If you lost, you can look and you will...